아빠 효자 지훈인 순하게 자라지고 있다. 가자. 에이, 뒷전 잡고 있을까? 나중에 내 그걸로 씻을 거야. 이불 좀 더러운데? 리즈 씨는 아기 목욕시킨 물로 씻는 남편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. 그리고 여전히 안 씻는다. 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산에 살아가지고 물이 엄청 귀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 같아요. 굳이 절약 이런 거보다도. 아홉 살 무렵 부모의 이혼 후 산동네에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살았다. 그러다 15살 때 스스로 보육원에 가길 원해서 퇴소를 해야 하는 만 18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다. 막상 나오면 뭘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실제 이런 원룸 같은 데 얻어주고 살아라. 그래서 한 3일간 혼자 밥 해먹고 뭐 체크하고 씻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해요. 그런 과정을 거쳐서 퇴소를 할 수 있어요. 요새 그런 자립싸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애들이 퇴소했을 때 그나마 좀 혼란이나 이런 게 적죠. 그런 게.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되는 아버지가 싫어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다. 그렇게 보육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완준 씨는 홀로서기를 했다. 그런 거 들었어요. 같은 종의 고기인데 이 고기가 민물에 사냐 바다에 사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지는 그 고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 거 같아요.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바다에 빨리 나왔고 그래서 그냥 몸집을 좀 더 키운 것 같아. 제가 잘하고 못해서 가요. 그냥 환경에 맞춰서 그래 된 것 같아. 환경이라 하면 이렇게. 네, 살아야 되는. 복덩이다. 야가 복덩이다, 복덩이. 보육원에서 퇴소를 하며 완준 씨는 서둘러 어른이 됐다.